한복을 입은 스파이더맨이 오는 5월 발매될 마블 코믹스 최신호의 표지로 등장합니다. 일러스트레이터 흑교석 작가는 자신의 트위터에 미국 마블 코믹스의 요청으로 미국에서 발행되는 실크샤보의 베리언트 표지를 작업했다고 적었습니다. 베리언트 표지는 그림 작가가 아닌 다른 아티스트가 작업한 표지를 말하며 화풍이 달라 코믹스 마니아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흑교석 작가는 심지어 이번에는 마블 측에서 코리안 스크롤 스타일, 즉 한국의 옛그림처럼 해달라고 요청받았다면서 단호 풍정 패러디를 제안했더니 무척 좋아하며 다른 스파이더맨들도 한복 입은 모습으로 그려줄 수 있다면 좋겠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신윤복의 단호 풍정을 패러디한 표지를 보면 스파이더맨에 등장하는 한국계 미국인 캐릭터 실크가 한복을 입은 채로 그네를 타고 있으며 오른편에는 스파이더맨 인기 캐릭터 중 하나인 스파이더 그웬이 머리를 감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한복을 입은 스파이더맨과 흑인 스파이더맨인 마일스 모랄레스가 슈트를 빨래하고 있는 장면도 있고 뒤에는 악당 캐릭터인 그린 고블린과 미스테리오가 단호 풍정에 나오는 동자승처럼 냇가를 훔쳐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마블 영화 이터널스 멤버들이 한복을 입고 한국 음식을 즐기는 모습을 한국화로 그려낸 포스터도 공개된 바 있습니다. 마블 코리아는 이터널스 개봉을 하루 앞두고 SNS를 통해 한복 포스터를 공개했습니다. 포스터 속에는 10명의 이터널스 멤버들이 모두 히어로 수트가 아닌 한복을 입은 채 둘러앉아 솥뚜껑 삼겹살과 잡채, 비빔밥, 떡, 약과 등의 한국 음식을 즐기는 모습이 담겼으며 이 포스터 또한 흑교석 작가의 작품이었습니다. 흑교석 작가는 당시 SNS에 마블 스튜디오와의 공식 콜라보레이션으로 마블 신작 영화 이터널스 10인의 한복 일러스트를 그렸다고 했습니다. 이터널스 멤버들이 한식으로 잔치를 벌이는 모습을 연출한 이유에 대해 영화 내에서 마동석 배우가 앞치마 차림으로 요리하여 동료들을 대접하는 장면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클로이 자오 감독이 인터뷰에서 마동석 배우가 가끔 우리를 코리안 바비큐 음식점에 데려가줬다고 해서 역시 삼겹살이라고 생각했다며 잔치 메뉴로 솥뚜껑 삼겹살을 선정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당시 배우 잼마 찬, 리차드 매든, 셀마 헤이에기 이 한국화 포스터를 들고 찍은 인증샷을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킹이었습니다.